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번 피파 랭킹 업데이트에서 대한민국의 랭킹 하락이 예고되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현지 시각 기준 4월 6일에 피파 랭킹이 업데이트될 것이라 알렸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3월 A매치에서 콜롬비아, 우루과이와 2연전을 펼쳤습니다. 콜롬비아와는 2대2로 비겼으며 우루과이에게는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콜롬비아전에서 전반 10분 콜롬비아 모이카의 패스가 이재성의 발을 맞고 굴절되며 페널티 박스 앞에 위치한 손흥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골키퍼가 모이카에게 패스한 뒤 골문으로 돌아가는 와중이었고 손흥민의 정확한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전반 45분 손흥민이 페널티 아크 앞에서 반칙을 당하며 프리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키커로 나서 수비벽 머리 사이로 절묘하게 공을 넘겼습니다. 공은 구석으로 뚝 떨어지며 빨려 들어갔습니다. 2대0 리드로 전반을 마쳤지만 후반 들어 하메스와 카라스카레 골로 2점을 실점하며 아쉽게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우루과이전에서는 전반 10분 코아테스에게 실점을 내주며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전반은 0대1로 지고 있는 상태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반 6분 이기재의 컷백을 받은 황인범이 침착한 슈팅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균형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후반 18분 배신호에게 골을 내주며 그렇게 1대2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피파랭킹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풋볼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콜롬비아전에서 0.7포인트를 획득했으며 우루과이전에서 4.17포인트를 잃었습니다. 이에 도합 마이너스 3.47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022 피파 카타르 월드컵 후 한국의 전체 포인트는 1539.49포인트였습니다. 여기서 3.47포인트를 빼면 1535.02포인트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피파랭킹 기존 25위에서 27위로 하락하였습니다. 세르비아, 웨일스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20위, 이란 24위, 한국이 27위, 호주가 29위, 사우디아라비아가 54위로 탑5를 구축했습니다.